We live. 블록체이너즈 또 다른 게릴라 시은과 함께하는 또 다른 게릴라 쇼, 또 다른 따라하기 쇼.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블록체이너즈에서 뒤에서 일하는 편집자 중 한 명입니다. 아직 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실명은 거론 안 할 거. 아,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네, 진우라는 친구인데 니는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말해줄래? 저는 일단 공대 쪽이지만 잘 안 맞아서 약간 방학을 하던 사이에 원래 알고 지내던 시은이 형과 또 연락이 닿게 돼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고 편집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것보다 계속 편집한다고 돌려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완전 고문이지. 내가 고문을 시키고 있지. 아니야. 오늘 거는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둘이는 이제 춤을 통해서 알아요. 이제 제 동생, 제 친동생의 제자가 진우죠. 춤 제자가 진우고 춤을 통해서 알다가 이 친구가 또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우의 어머님이 제가 블록체이너즈 쇼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신 분이 진우 어머님이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엮이다가 얘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는 영어도 배우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블록체인 가르쳐주고 그 대신 이제 편집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사실 영어 과외를 해야 되는 날인데 영어 과외를 안 하고 방송을 찍자. 다른 과외를. 방송을 찍고 블록체인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과외를 해보자. 그렇게 돼서 네, 항상 말씀드린 스토지를 어떻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과외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stoji.io에서 시작을 할 건데 스토지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 스토지에 대해서. 하드 남는 용량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는. 잘 알고 있네. 하드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는 기존에 다른 시스템도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상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못해서 이제 카운터파티라는 메탈 레이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레어 1이고 이 위에 새로운 레어를 끼우는 카운터파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XCP를 사용을 해서 카운터파티 위에서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이 토큰들을 관련돼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막 다양한 게 진짜 많았거든. 카운터파티 위에 스토지가 처음으로 자기 스토지 토큰을 만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데 이제 토큰을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토큰을 발행을 하자. 이건 이더리움 전의 얘기니까 맞지?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도대체 얼마나 가능한가도 확실치 않았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둬서 이제 뭔가 좀 더 안정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스토지가 이제 스토지하고 카운터파티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 지금은 니도 잘 알듯이 스토지가 완전히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지. 지금까지는 CJCX, 그러니까 Storage Counterparty 코인으로 돈을 지불을 받았고 stoji.io에 들어가셔서 Rent Your Drive 이걸 시작하거든. Download Storage Share for Windows.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이면 이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혹시 막 엽기적인 측면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 되고요. OSX, 뭐 맥을 위한 거, 윈도우즈를 위한 거 이렇게 나오죠. 이제 4초 남았어요. 몇 초 안 남았네요. 따다! 오케이, 이제 스토지 셔 이거를 설치를 할 거거든. Install to begin.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한다. 네, 요즘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용돈벌이, 소소한 용돈벌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I accept. Start. Payout address예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전기세 본전을 뽑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돌고 있는데 빌려주는 거여서 전기세는 컴퓨터 켜놓는 만큼 나갑니다. 채굴이 아니에요. 채굴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채굴은 전기세 펑펑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스토지는 전기세는 임팩트가 없어요. SJCX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운터 월렛에서 만들어진 지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카운터 월렛은 카운터 파티에서 제공하는 토큰 지갑이거든. 그거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 자, 카운터 월렛 이제 여기 오면 카운터 월렛 서버를 체크하라고 하는데 카운터 파티 쓰시면 됩니다. Create New Wallet 누르고 Create New Wallet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패스프레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 패스프레이즈 보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만 저희가 일단
일단 하고 뭐 패스프레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이 버튼을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컨티뉴를 누르면 되거든요. 지금 옮겨 네, 적었습니다. 옮겨 적었고 다음 넘어가서는 이 12 패스프레이즈를 매번 적기 뭐 복잡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퀵 액세스 URL을 주는데 네가 정한 패스워드를 치면 그 URL에서만 쳤을 때 로그인을 할수 있다. 벌써 네, 준비가 딱.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 이제 다음 부분은 저희가 12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냥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되거든요. 12개의 단어를 지금 복사했잖아.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지갑이 여는 오픈 월렛을 누르면 Accept Terms를 누르면 아, 뜬다. 이렇게. 완전 쉽잖아.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제 BTC, XCP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가 하나잖아. 지금 여기 보면 Exchange도 갈수 있고 Exchange 가면 이런 토큰들이 다 있잖아. 이 토큰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 주소를 하나를 쓴다. 골렘 토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주소, 내 이더리움 주소하고 동일한 주소를 쓴다고 했잖아. 골렘 지갑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나? 그러니까 이더리움 상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토큰들은 내 이더리움 주소랑 동일한 주소를 쓰는 거다. 내 이더리움 지갑, 내 뭐 미스트리에서 마이 이더 지갑이 있잖아. 그럼 내가 거기에 내 골렘 토큰을 보내고 싶다면 이더 주소를 넣으면 내 이더 양과 플러스 골렘 토큰이 거기에 같이 공존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거랑 흡사하게 아까 말했듯이 카운터 월렛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다가 메탈 레이어를 하나 깔아버린 거니까 여기 똑같이 여기에서 발행되는 모든 토큰들은 비트코인 주소 하나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다른 토큰도 거기 저장이 되는 것 다른 카운터파티 토큰들. 같아요. 카운터파티. 이해됐나? 이해했어. 신기하다. 여기 보시면 토큰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익스체인지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토큰들 이제 서로 거래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폴로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배팅도 할수 있고 뭐 히스토리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지갑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갑 자체를 쓸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 주소거든요. 우리는 이 주소가 필요하다. 스토지에 다시 돌아가서 네. payout address에 이걸 넣고 next. 네가 스토지를 사용해서 스토지 코인을 받을 때마다 여기로 다 꽂힌다. 여기 이 카운터 월렛에 이 주소로 이더리움으로 바뀌어서 조만간 이걸 바뀔 거야. 이더리움 이더리움. 체계로. 그러면 이제 이 스토지 코인들을 전부 다 이더리움 바꿔주거든.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뭐 미래에 할 거니까. Storage location 어디에 네, 저장을 할 저, 건데? 네. 지금 정하는 게 우리가 빌려줄 공간을. 어디에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네가 아니, 뭐 지금 C 드라이브밖에 없잖아, 우리. 아니 근데 C에 스토지 파일만 들어간 폴더를 만들어 줄수 있지. 아,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한번 해봐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돌지. 지금 지금 했지? 네, 폴더를 그럼 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셀렉트 로케이션 하고 세 번째는 오케이. 자, 네가 얼마를 공유할지 정해라. 저는 간단 오늘은 딱 2기가만 한번 해보고 2기가?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해라. 9기가밖에 없어. 2기가 이렇게. Next. 예. 커넥션 세팅스. 너 이거는 포트는 관련된 건데 이거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거니까 뭐 랜덤으로 하던가. 랜덤으로 여기 포트가 뭐야? 포트는 니 컴퓨터 어떤 공학 전공하는 거 아, 맞나? 잠시만. 아니 내가 네, 포트 나 여러 인문 가지인데 인문과학 전공하는 그 네트워크 포트 말하는 거야? 네트워크 아, 포트. 네트워크 포트.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랜덤? 그렇다고 합니다. 사천 하자 그냥. 아, 사천입니다. 사천으로. Next 하고 you are amazing. 네, 대단하대요. 대단하다고 finish. 하네요. 와. 그럼 이렇게 딱 키죠? 이렇게. 이렇게 켜지고 그다음에 끝. add 드라이브로 하면 추가적인 거를 계속 추가를 할수 있다. 완전 간단. 자 이제 켜졌다. 예, 켜졌습니다. 온라인. 이제부터 이제 이걸 쓸 때마다 몇 퍼센트를 썼는가 이런 게다뜰 거다. 벌써 끝? 벌써 끝. 웹하드가 웹하드. 얼마인가가 아니고 이거는 블록체인 위의 웹하드죠. 제가 돈을 받는 거죠. 네. 웹하드를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을 한 거예요. 네네. 남는 공간을. 네, 그렇게 하고 보수를 받는 거죠. 물론 스토지에서 내가 뭐 파일들을 올린 거를 이제 올리는 방법을 말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맞아. 그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드가 남는데 업무 중에 켜놓으면 될까요? 외장 하드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마도 될 겁니다. 뭐 회사 컴퓨터에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폴로니엑스에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폴로는 크기 때문에 이더 주소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거든. 골렘을 위한 이더 주소 하나. 이렇게 해서 다한 사람으로 엮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더 주소 하나 있고 그 밑에 토큰들이 이렇게 있고 탭에 따라서.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세는 뭐 그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켜놔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좋은 거죠. 데스탑 싼거 사가지고 이거 그냥 무작정 켜놓는 거.
몇 개씩 많은 사람이 설치하면 수익이 떨어질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마이닝하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기존 있는 클라우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려는 거고, 우리들도 가만히 남는 공간보다는 돈을 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약간 다르긴 하죠.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 XCP 원래 주소로 적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카이슨 킴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도 상관은 그래? 상관은 없겠죠? 제가 그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거래소에 왜 제가 넣겠나요? 폴로니엑스에서 스토지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적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내 주소냐 폴로니엑스 주소냐, 거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업로드가 빨라야 좋네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 사용하는 모든 밴드위스 그걸로는 지원이 되고요. 근데 나그네님, 약간은 월 30원이 아니라,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한 달 했을 때 몇천원 수입 들어오던데요. 몇천원 2기가에? 근데 몇천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토지 코인 그 가격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토지 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스토지 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잖아. 어차피 스토지 코인으로 받으니까. 어차피 스토지 코인으로 이게 받으니까 이게 오르면은 그만큼 나중에는 또 어차피 이더로 받을 거니까 그게 오르면 또 좋은 거고. 몇천 원이면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쓸 때, 네, 많이 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쓸 겁니다. 클라우드는 지금 용량이, 이게 계산을 해봤을 때 구글에서 사용하는 거나 네이버보다 이게 더 싸거든, 사용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쓴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 켜놓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한다. 컴퓨터 자주 껐다 켰다 하시는 분이면 이거 사용하는 거 비추고, 컴퓨터를 계속 켜놓는 분이시다, 아니면 남는 컴퓨터가 있다 하면 이거 쓰시는 걸 추천하지. 제가 설정한 하드 용량이 쉐어드 부분에 표시가 되는데 퍼센트에 0%에서 안 올라가는 건 하룻밤이 지나도 안 올라갑니다. 그게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드에서 하드 안 쓸 수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켜놨어야지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막 0.22메가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저는 1테라를 공유를 해놨는데 1테라에서 지금 3기가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997기가 남았죠. 그게 현실입니다. 뭐 아직 안 쓰고 열심히 안 쓰고 있으니까. 제임스 킴님, 21일에 ICO 시작하는데 폴로니엑스 있는 SJCX와 이번 ICO하는 스토리지가 통합되나 보죠. 그리고 US로만 받는지 BTC로 받는지 궁금해요. 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스토지가 이더리움으로 들어가면서 좀 새로운 개발 펀드를 보내서 하는 거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스토리지랑 SJCX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보세요, 스토리지라는 회사가 있었고 얘네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카운터파티 위에 있다가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대부로 옮기는 거예요. 이 옮기는 과정에서 ICO를 하는 겁니다. 하드를 비워야 하냐? 아니요, 하드 안 비우셔도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공간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이거를 이제 내가 공유하겠다 라고 지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쓰이는 거예요. 바로. 네. 정리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드에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5메가가 남는다, 그럼 5메가 쓰시면 5메가 공유하시면 돼요. 드라이브를 여러 개 추가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드라이브 여러 개 추가하실 수 있고, 외부 드라이브 외장 하드 연결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외장 하드 아니고 만약 진짜 나 이거 클라우드 나는 막 스토리지의 대부가 되고 싶다면 누가 그랬지는 모르겠는데 레이드라고 막 하드 이렇게 스택해 놓은 거 있잖아. 레이드 사셔가지고 그거 그냥 연결해가지고 고정된 컴퓨터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익이 좋진 않는 것 같은데. 네, 피어가 200이 넘으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게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꺼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끄면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우측에 이거 누르면 다시 뜨거든. 이거, 이 부분. 이거 하면 뜹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항상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GPU 마이닝보다 이게 쉽죠. 이게 그리고 실용적이잖아요. 마이닝은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 JB초님, 저도 똑같이 했어요. 하드가 여러 개고 용량이 다 달라서 다르게 공유를 했습니다. 가용 용량을 예를 들어서 제 500기가에서 450기가를 가용 용량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슬슬 450 줄더라고. 여전히 하드 정보를 체크해보면 450을 딱 나눠놓은 게 아니고 450까지가 한계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슬슬 알아서 채우더라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네, 이거 한 달은 켜놓으셔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보다 약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켜놔봤거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몇천 원 정도? 그때가 4, 5천 원? 그때가 한 4, 5천 원? 1기가 약간 넘게 해서. 1기가 했는데 4, 5천 원? 한 달에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아니, 뭐가 아니, 그냥 난 돈을 준다는, 대단한 건 돈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네,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게 네. 참 신기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4, 5천 원이 별거 아니긴 한데, 그말 하잖아요. 이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돈이 돈을 벌게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래서 최소한 2단계까지는 올라간 거니까. 네, 맞아. 한계적으로 여러 대의 컴을 공유 가능할까요? 컴퓨터 하나 여러 개 켜놓고 같은 계정으로 게임을 켜서. 네, JB초님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여러 개 컴퓨터에서 하나의 월렛으로 모든 게 들어오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PC방 주인분들. PC방 아주 아니, 세네요. 내가 진짜 PC방 주인이면 골렘이나 스토지 계속 켜놓을 것 같은데. 진짜 잘안 되는 PC방보다 그냥 그 켜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아, PC방 주인분 보고 계셔서 혹시 재택하고 싶으시다면 저 연락 주세요. 네, 똥컴이라 하죠, 썩은컴. 예토전생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약간, 근데 우리 쇼가 약간 아재 개그 플러스, 약간 그런, B급 개그. B급 개그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까지 스토지였고, 원래 계획은 스토지 플러스 골렘. 골렘까지 하는 거였는데, 골렘을 사용해서 네. 어떻게 공간을 빌려주는가, 그 연산 능력을 대여해줄 수 있는가, 빌려줄 수 있는가 하려고 했는데, 골렘은 보니까 이게 일반인이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아직 이 스토지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툴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일반인들이 따라오기에는 어려워서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렘은 보니까 거의 뭐 도스 수준으로 네, 돌아가는데. 도스 그 옛날 컴퓨터 있죠? 검은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 쳐가지고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바로 따라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궁금한 게닌 도스 쓴 기억 있나? 거예요. 나 옛날에 4살, 5살 때 그거 막 있잖아. DIR 쳐가지고 게임 들어가려고. CDC 땡땡 막 이런 거. 그런 거 대박. 옛날에 썼구나. 했었고. MDIR 생각나나? MDIR 알지? MD 스탁 치면 딱 나오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뜨면 들어가서 그리고 무조건. 막 윈도우즈 3.0, 3.1, 9598다 생각나겠네. 9호부터는 신세계였지. 그래. 리눅스도 될 겁니다. 리눅스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AMD 64그 키트를 다운받으시면 리눅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나 어디든, 김태현님이 물어보셨는데 CD 어디든 폴더 만들어도 됩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안 넣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스타트가 될걸요? 저는 컴퓨터 껐다 키면 계속 이게 되거든요. 제가 버전이 옛날 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해도 지가 알아서 켜주고 혹시라도 모르면 시작 프로그램 넣어서 키시면 되고요. 나그네님 도스 시대. 네, 저도 도스 때 도스. 게임 설치를 위해서 도스를 열심히 배웠죠. 하이텔, 천리안, 천리안. 나우누리? 거기서 다운받아 돌렸지. 오늘 방송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이었어요. 네, 간단하죠? 네, 정말 쉽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를 위한 블록체이너 영혼이 없는 네. 시윤과 진우 두 명의 방송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많이 공유도 네, 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